키워드 배틀로 오늘 시장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장을 요약할 수 있는 핵심적인 한 문장, 키워드로 여러분들께 오늘 시장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배틀 오늘은 하나증권의 이청원 FA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 센터 이권희 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좋은 시장에 대한 안목, 어떻게 시작을 바라보고 계실지 재치 넘치는 키워드 기대해 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이청원 FA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요약할 만한 한마디의 키워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청원 FA는 오늘 시장에 누가 침체 소리를 내었는가라는 이런 키워드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시장에 뭐 작년 연말과 올해 초만 해도 시장이 침체될 것이다, 많이 우리가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실상 1월, 2월 지나고 나보니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의미일지 이청원 FA님, 네. 자, 시장을 누가 도대체 침체라고 했던 겁니까? 이청원 FA님은 연말에 그런 얘기 안 하셨나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연초부터 계속 시장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사실상 우리가 침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대략 연말 거의 정점을 이루다시피 그쵸. 어마어마하게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연초부터 시장이 대략 개장한 이후로 3일, 4일 조금 좋지 않으니까 역시 너나 할 것 없이 침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이제는 비웃듯이 시장이 꾸준히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침체와 관련된 이야기가 상당 부분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는 한편으로 좋은 시장, 또 시장의 반등, 꾸준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리 생각이 됩니다. 오늘 다양한 섹터가 참 많이 움직이는데요. 저는 조금은 장기적으로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업종, 증권주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자 키워드로 누가 침체 소리를 내었는가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살리네요. 누가 침체 소리를 내었는가? 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렇다면은 이청원 FA님은 올해 전반적으로 시장 전반적인 지수가 좀 올라갈 거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증권주를 말씀해주시는 거 보니까 어떤 증권주들을 좀 보면 좋을까요? 아, 종목도 종목인데요. 우선은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대외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대내 변수. 우선은 대외 변수는 역시 미증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세계 경제 통화 정책에 가장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변수인 금리가 되는데 연초에 금리를 0.25%포인트 단위로 한천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베이비 스텝으로 이제 다시 한번 회귀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네. 기대감이 컸던 시점에서 물가지수가 조금 좋지 않게 나오다 보니 이번 다시 한번 빅스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빠르게 그 정책 노선이 변화되는 건 오히려 금융시장이든 실물경제이든 분명히 혼란해줄 수가 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전 이번에도 우선 베이비 스텝이 조금 더 나타나지 않을까. 물가지수는 시간을 두고 조금 더 긴 시간 지켜보면서 어떤 통화정책에 대한 결정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0.5% 단위로 금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어찌 되었든지 간에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FED의 정책 목표, 그걸 달성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하는 점에서 시장 전체에 미칠 영향도 저는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외 변수는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우리 대내 변수인데 이번 주가 올해 첫 번째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그렇죠. 있습니다. 오늘이 어찌 보면 동시 만기가 있는 그 주에 첫 시장인데 스타트는 참 좋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우리가 추정 손익이라고 할 수 있는 거 투자 주체별로 개인과 외국인 기관의 이 추정 손익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선물 시장에서 지수가 300에서 309포인트 사이에 있을 때 수익이 납니다. 참고로 지금 기준으로 선물 지수는 320.90포인트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312.5포인트 이상이 되면 수익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수익이 가장 많이 나오는 지수가 327.50포인트예요. 기간 같은 경우에는 314.50포인트 이하가 되거나 328포인트 이상이 되면 되는데 314.5포인트 미만으로 내려가게 되면 외국인들이 받쳐줄 겁니다. 그렇다면 기간도 저는 결국 매수세를 보이면서 이번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까지 지수를 끌어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되는 것은 327.50포인트 콜옵션이 내가격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중요한데 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코스피는 이번 주 2515포인트 정도 적어도 한 번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까지 2500포인트를 넘어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게 되면 결국 코스피든 코스닥에도 훈풍이 불어올 것이고 그에 따라 증권주 반드시 주가 상승은 나오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전반적인 이번 주에 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미루어 봤을 때 이번 주에 코스피 2500선 터치하거나 살짝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증권주들의 흐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증권주는 많은 기업보다는 사실상 움직임 자체는 비슷하게 나오니까 네. 크게 두 가지, 그쵸. 미래세 증권 우선은 보려고 하는데 네. 미래세 증권 같은 경우에는 해외 사업, 투자은행, 그리고 트레이딩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증권사 중에서는 역시 시가총액 1위고요. 그에 따라 예수부채가 가장 많은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면 증권사도 결국에는 타인 자본으로 자금 운용을 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수익이 시장이 개선됨에 따라 분명 더 확대될 가능성이 분명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증권사 같은 경우는 회계 처리가 일반 제조업과는 조금 다릅니다. 영업 수익과 영업 비용 이것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단기 순이익은 6,194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고 수수료 수익이라든지 기타 운용 수익 모두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살아납니다. 필연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나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에 따라 실적은 반드시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가 최근 분기 중 가장 안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기저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소폭 반등을 한다면 그 모멘텀은 시장의 상승과 실적, 그 모든 게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미래세 증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씩 담아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미래세 증권 또 다른 증권주들도 보면 좋을까요? 어떨까요? 이종원 대표님. 네, 키움 증권도 한번 키움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영웅문이라고 하는 매우 익숙한 HTS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증권사입니다. 사실상 국내 최대 온라인 고객을 기반으로 시장 점유율은 계속해서 1위를 유지해가고 있고요. 리테일과 홀세일 그리고 IB 투자 운용 등 지난해 역시 성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네. 오로지 시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시장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나아지게 될 것이고 지금도 주위의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기 때문에 다시 주식시장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더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증권사 HTS를 기반으로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키움증권의 수익은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주가가 올해 약 20% 정도 올랐습니다. 코스피 대비 대략 2배 이상 올랐는데 벌써 베타 개수가 이제 2가 넘어갑니다. 증권주를 시장만 바라보고 편입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시장이 올라갈 때 내가 선택한 종목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증권주는 통상적으로 그러지 않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키움증권, 미래세증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포트폴리오에 조금씩 담아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이청원 FA님은 시장의 전반적인 지수가 한 단계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증권주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담아보자. 지수가 올라가면 증권주들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자, 그렇다면은 이 키워드 저희가 누가 침체의 소리를 내었는가를 이권희 부장님께도 함께 공유를 해드렸죠. 자, 증권주라는 거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 이청원 FA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어떤 증권주를 좀 보고 계신가요? 동봉 겹친 것 같은데 미래에셋 증권을 보고 있고요. 역시 미래에셋. 네. 네. 일단 뭐 포트폴리오가 좀 다변화되어 있는 회사죠. 그리고 네. 보시면 키움은 약간 좀 온라인 집중이라고 보면 미래에셋은 전반 전 분야에 걸쳐서 이제 골고루 잘 하고 있는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 미래에셋과 이제 대우증권이 합쳐지면서 굉장히 그 큰 회사로 이제 발돋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3년 실적은 작년보다 양호했고요. 그래도 전년보다는 좀 양호했는데 양호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워낙 22년도가 안 좋았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이제 기저효과로 올해는 좀 돌아설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FA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 이제 시장이 좋아지면 분위기는 다 전반적으로 좋아지는데 지금 증권주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PF 대출이죠, 결국에는. 근데 부동산 PF 관련돼서 우려도 보면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노출이 많이 안 돼 있고요. 자산 규모도 많이 안 잡혀 있고, 내용도 보면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PF 대출 중에 내용은 후순위도 있지만 사실은 더 문제가 되는 건 브릿지론입니다. 사실은 이제 땅을 매입해서 프로젝트가 시행, 본 프로젝트가 시행될 때 받는 금액을 가지고 이제 상환이 될 수 있는 브릿지론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네. 이제 많이 지급이 되는데, 그러니까 토지 매입 비용을 빌려줬다가 그 토지가 개발이 안 되면 계속 묶이게 되죠. 그럼 보통 그 개발사들이 대부분 이제 시행사들인데, 시행사들이 부도가 나게 되면 이게 사실은 이 토지를 매각하더라도 상당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좀 많은데, 미래셋은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브릿지론 네. 분야가 너무 적고 관련해서 우려는 좀 뭐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주주환원 정책도 꾸준히 지금 계속 늘려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물론 2024년도에 다시 한번 더 발표를 할 텐데 3년 단위로 이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최근에 발표됐던 주주환원 정책만 보더라도 결국엔 자사주 매입 소각을 꾸준히 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네. 좀 규모의 문제긴 하지만 좀 계속해서 반영이 될 걸로 보고, 또 STO라고 해서 최근에 증권형 토큰이라고 하죠. 이제 STO에 대해서도 가장 발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고, 당연히 이제 대형사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로서는 사실은 이쪽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미래에셋 증권이 가장 먼저 선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건희 부장도 역시 증권주를 살펴볼 때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미래에셋 증권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좀 분산되어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라든지 PF 대출에 상대적으로 좀 위험이 덜하다는 그런 이점들을 챙겨보면 저희도 좋은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이청원 FA의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전반적으로 지수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를 힌트로 증권주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권희 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키워드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를 하셨을지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공개합니다. 자, 이권희 부장의 키워드는 나도 전기차 관련주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요즘 뭐 전기차 관련만 되면은 전부 다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종목, 어떤 업종이 또 나도 전기차 관련주라고 주장을 하고 있을지. 자, 부장님 어떤 업종입니까? 최근 2차 전지 소재주들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데, 그거에서 소외받았던 자동차 전장 관련주들 또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장 관련돼서 전장이라든지 전장이 좀 확대되면 자율주행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관련돼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 에코프로 BM을 안 갖고 있으면은 참 허탈한 시장이죠. 그러니까요. 예, 에코프로 BM 뭐 삼성 SDI에서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또 한번 삼성 SDI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는 에코프로빙이 더 한번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엔 이제 2차 전지 소재주들 보시면 오늘 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에코프로빙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거의 이제 PR 다시 한 100배 가까이 올라간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는 결국엔 이제 이렇게 소재주들이 먼저 치고 나가는 거는 2차 전지, 전기차 향후 생산 계획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네. 각 회사들마다 증설을 하고 있고, 뭐 삼성 SDI가 GM과 계약을 했는데, 사실은 GM 예전에 LG 에너솔루션이랑 했는데 이번에 또 SDI랑 했지 뭐 이렇게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그만큼 이제 증설 계획은 있는데 문제는 소재는 부족하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이제 업체들이 더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Q가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좀 확보하는 차원에서 계속 소재들을 미리 계약하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소재주들이 먼저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꾸준히 올라오는 쪽은 전장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기차 관련돼서 전장 업체들도 수장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LG전자입니다. 그래서 LG전자도 보시면 네. 최근에 전장 기업으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요 관련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수주가 증가하고 매출도 증가하고, 수주가 증가하면 매출에 잡히는 게 보통 한 6개월에서 2년 정도 이연돼서 잡히는데 네. 장고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은 앞으로 향후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도 지금 최근에 뭐 로봇이랑 엮이면서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 소재 쪽만 보다 보면 이쪽이 은근히 올라오고 있는 걸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생각보다 다른 이제 2차 전지 소재들보다는 선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2차 전지 소재 섹터만 너무나 지금 뜨겁게 올라가니까 여기에 시선이 쏠리면서 다른 것들을 놓칠 수가 있는데 전장 관련 종목들도 역시나 전기차 관련 수혜를 받을 것이다. 다음 차례가 올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저희가 좀 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종목은 굉장히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데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이제 LG전자를 먼저 LG전자. 보시는 게 맞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21년 말 기준으로 전장 부문의 수주 잔고가 한 80조가 좀 넘게 잡혔습니다. 이제 올해 이게 매출로 반영되는 걸 보면 한 10.5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이제 연말이 돼봐야 정확한 수치는 나오겠지만 적어도 10조 이상은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내년에는 한 14조에서 15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향후에 LG전자 물론 이제 가전제품의 백색 가전업체라는 부분에 대한 뭐 한계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사실은 그동안 안 좋았던 통신사업 버리고 그다음에 핸드폰 사업부를 버렸죠. 대신에 네. 그 특허는 유지해서 특허를 계속 이제 활용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백색 가전은 고급화 전략을 취하고 있고 또 전장 부분을 굉장히 LG 마그나와 합작 범위를 만들면서 굉장히 크고 있는데 그 안에 보면 또 전장에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렇죠. LG전자 특히 잘하는 뭐 구동 모터 관련된 쪽도 여전히 좋고 그 외에 이제 IVI라고 해서 인비크 인포테인먼트라고 해서 안에 보면 예전에 계기판이죠, 이제. 대시보드에 들어가는 계기판 같은 것들도 결국엔 지금 사업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계속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로봇 사업도 지금 보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서비스용 로봇 위주로 해서 이제 LG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분 투자를 한 로보티즈라든지 대주주로 갖고 있는 로보스타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LG전자와 같이 협업해서 앞으로 좀 좋아질 걸로 보기 때문에 한국 LG전자는 좀 주목해봐야 될 자리다. 여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부담스럽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네. 예. 다른 종목도 좀 볼까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모트렉스 하면 이제 자율주행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하다 네네. 유명한 회사로 생각하고 계신데 그 내용을 쭉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LG전자에서 얘기했던 IVI, 그러니까 인 비클 인포테인먼트 관련돼서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고 네. 관련해서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면 주가는 되게 얌전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현대차 그룹과 이제 아주 잘 뭐 짝짝꿍이 잘 맞는 회사죠. 네. 그래서 지금 PBV라고 해서 특수목적 차량 관련된 것들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회사의 강점은 다품종 그러니까 소량 생산 이거를 굉장히 능숙하게 잘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품종 대량 생산 이런 것들도 잘하고 있고 둘 다 잘하는데 결국엔 이제 배터리 패키징 관련된 사업도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또 자회사 중에 전진건설 로봇이라고 해서 미주에서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중동 쪽에서도 지금 잘 되고 있고 전진건설 로봇이 하고 있는 거는 그냥 펌프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콘크리트를 높은 데 올릴 때 쓰는 펌프카라고 해서 지금 뭐 건설 현장 가보시면 레미콘에서 그렇죠. 이제 콘크리트를 내리면 위로 쌓아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것들도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어서 이 자회사 뭐 상장 기대감도 있는데 아직 뭐 상장을 하지 않지만 여전히 연결로 잡히면서 실적에 또 도움을 주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전장 관련 종목으로 이건희 부장은 LG전자 모트렉스를 함께 주셨습니다. 잘 체크를 해보겠고. 자, 그렇다면 요, 나도 전기차 관련주, 전장 관련 종목으로 우리 이청원 FA님도 저희 공유를 해드렸잖아요. 전장 네. 관련 종목, 이청원 FA님은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저는 텔레칩스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텔레칩스. 스마트 기기에 적용이 되는 AP, 그리고 멀티 기능 멀티미디어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 프로세스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핵심이 되는 것은 MCU라고 하는 이 반도체인데요. 차량 같은 경우나 우리가 일반적인 가전에서 쓰여집니다. 무언가 위험 신호를 알리는 하나의 반도체인데 이게 지난 시기에 뭐 코로나19가 터진 이후로 시장에 공급이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조금씩 동사에 의해서 시장의 공급이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또한 꽤나 괜찮습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은 그리 좋지 않지만 그래도 2022년 한 해 전체의 실적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전년 대비 13.7% 증가한 92억 원,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흐름으로 현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지속적으로 유형자산을 취득함에 따라 투자활동에 따른 현금흐름이 계속해서 음액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회사가 조금 더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경쟁력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시적으로 주주들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미래에 더 좋은 결과를 드리기 위해서 회사 자체가 자발적으로 계속 커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좋은 환경이 지금 어느 정도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대략 15,900원 정도가 있는데 1차적으로 17,000원 정도는 저는 무난하게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네. 해당 종목을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적어도 올 상반기 또 하반기 정도까지는 계속 끌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이 시장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2차전지 소재주들이 너무나 불타올라서 여기에만 눈이 시선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이에 야금야금 지수도 올라가고 있고 전기차 관련 다른 종목들도 올라가고 있는 걸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분이 오늘 증권주와 전장 관련 종목들 살펴보자 의견 주셨으니까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